먹하고 나무젓가락 요걸 가지고 스케치를 하고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은 펜으로 이제 많이들 그림을 그리는데 이 나무젓가락에 먹을 찍어서 그림을 또 그리면 그 굵은 느낌, 그 손 굵은 느낌과 깊이 있는 그림을 좀 무게 있는 그림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서 되게 또 색다른 느낌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스케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 먹은 사실 여기 이제 문구점에 가면 이런 먹을 팔아요. 되게 싸요. 5,000원인가 4,000원인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 까치호랑이 있는 거 요거 이걸 사셔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물에 번지지 않으니까 여기 쓰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방에 가면 뭐 일제도 있고 뭐 좋은 게 많은데 그게 살짝 나중에 채색을 할 때 좀 번져서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케치하는 거니까 비싼 거 쓰실 필요 없이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먹을 색깔을 좀 이렇게 담아서 담고. 이렇게 하고 나무젓가락은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나무젓가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촉같이 이렇게 한쪽 면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팅을 해서 잘라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서 그림을 이제 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요게 이제 강화도 조향방지에 가면 그 안에 큰 카페들이 또 있지만 밖에 나오면 또 이렇게 넓은 마당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옛날 가옥도 있고 뭐 여기에 막 그 가로동 옛날 것도 있고 아무튼 되게 많거든요. 뭐 잡다한 게 많아요. 보면은 뭐 골동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뭐 그냥 폐품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거기 가시면은 좀 흥미로운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근데 사실 거기가 어떤 예술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복합 공간은 아니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해놨다는 거. 옛날에 그 방직 공장을 없애지 않고 그 외관과 내관을 그대로 남겨서 이제 카페를 만든 건데 안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그 카페가 조명이 많아요. 조명이 여기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입구거든요. 입구 이렇게 들어가면 밖에 이렇게 꽃밭도 형성해 놓고 이런 식으로 조명이 안에가 내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근데 조명이 막 이렇게 되게 많죠. 어떻게 보면 살짝 유치할 수도 있고 약간 조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그 번식 공장의 그 모습 그 외관 내관 형태는 그대로예요. 큰 게 변한 게 없어요. 안에 여기 테이블 갖다 놓고 테이블도 이런 테이블도 비싼 거 아니고 그냥 싼 거 쩍쩍 깔아 놓고 여기에 의자도 짝이 안 맞게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놓은 게 많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이런 트랙터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테이블 만든 경우도 있고 뭐 번식 공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 삼아 가봤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소문도 있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저한테는 뭐 사실 한두 번 가고 그 이상 뭐 또 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안 들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것도 좀 있긴 한데 거기가 어떤 그냥 보면 흥미로운 건 있지만 좀 시간이 몇 번 보면은 좀 약간 질릴 수가 있어서 많이 갈 곳은 못 들 곳이고 그리고 이제 평일에 가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지 주말에 가면 사람이 엄청 많대요. 여기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러니까 편안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막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는 구경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도 몇 번 보면 좀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여기를 아마 제가 스케치를 하고 채색은 지금 이게 이제 한 2주 전에 갔던 것이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약간 누르스름한 게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아마 더 노랗겠죠. 은행나무가 이거를 채색을 노랗게 할지 아니면 이렇게 할지 아마 그림 제가 스케치를 하면서 제가 결정을 하고 오늘 스케치를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찍어서 여기 재밌는 거는 은행나무 밑에 그 빨간 전화박스 부스 그게 이제 색깔이 재밌어서 그림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걸 그리는 거거든요. 사진을 이제 찍은 거죠. 제가 그리려고. 자, 이거를 일단 전화부스부터 이제 제가 먼저 스케치를 해요. 이렇게 그 정중앙에 있는 거를 부스를
원래 화면에서 비례에 맞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크게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는 좀더 크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더 실제보다는 좀더더 크게 해서스케치를이렇게합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스케치할때는이게붓하고는다르기때문에펜과붓과다르기때문에그뭐죠금방얘가말라버려요그래서이제쓰기가약간번잡스러울수가있거든요또쉽지않고이게많이해보지않으면은이게잘안돼요좀어렵거든요그런데이제자꾸하다보면그감을익히면펜을잘다룰수가있죠더재밌는거는요게나무젓가락으로하다보니까농담처리가더재밌어요붓하고좀다르게왜냐면요게마르면서이렇게흐려지거든요그런느낌이잘살리면강량조절하기도좀편하고그림이더훨씬더재밌게표현이되죠제가지금원래그리는것보다좀더천천히그리는건데이렇게이제하면서강약을이제제가주는걸보여드리려고좀천천히하는겁니다그리고이게이제목을찍었다가그리면목이많이묻어나서한번에진해지게되거든요그럴때는휴지를놓고살짝목색을빼서하면이제여기좀한번에진하게되지가않죠요거보다는조금더빠르게한번해볼게요저는이렇게나무젓가락을이렇게한쪽으로만쓰지않고돌려가면서펜선을그어나갑니다자이제그림을그릴때주로이제어반스케치하면이제펜을가지고도많이그림을그리거든요주로이제펜과수채화인데뭐마카로하신분도계시고뭐스니필로하시는분도계시지만가장쓰기가수월한게펜과수채화예요재료를다루기도좀편하고야외에서는번잡스럽지않고그래서이제그걸많이선호하거든요근데예를들어서뭐스냅필이나마카같은거하면펜이많아서그걸다꺼내가면서해야되기때문에좀주변이좀약간번잡스럽긴하죠근데이제이렇게간단하게펜으로스케치만해도끝내도되고아니면이제시간이남으면되면은뭐채색까지그자리에서하면더좋겠죠근데이제스케치만밖에서하고채색은사실시간이안되면안에들어와서날이추울때는카페같은데들어와서나와서채색을하든지아니면집에가서시간나실때나와서사진찍어놓은걸가지고채색을해도되겠죠자지금보시면알겠지만그느낌이좀다르죠펜하고는이렇게강약을요것도이제주면서강약에신경을많이써야돼요그리고선도반듯하게하는것보다이렇게약간울퉁불퉁하게손이약간떨리듯이이렇게그림을스케치를해주는게훨씬더그맛을잘살려주죠그러니까이제이게채색도채색이지만펜이나이런걸로나눠떼기로이런거그리면어차피같은펜이니까이런걸로그림을그리는그맛은선의맛이좀있는거거든요그선맛을잘살리시는분들이계세요스케치할때어반스케치하시는분중에그채색하지않아도그선으로만완성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그느낌도되게완성도가있고되게그림이좋은경우도되게많죠재료는어떤걸쓰든지간에거기에맞게잘쓰시면되는거거든요자이렇게이제또하나이제그림을그리실때우리가사진을찍든밖에나가서그림을그리든그우리가눈에보이는게되게많거든요많은데그거를사실눈에보이는걸전부다그릴필요는없어요내가그림을그리다가좀방해요소가된다싶은거는생략을해도되고너무그림을아직좀초중급밖에안되는데너무그리기어려운게있다그러면그것도일단은뭐생략해서그려도되고중요한부분대신에내가그리고자하는중요한부분을만좀신경을써서그리시고나머지는좀약간생략해도상관이없어요이렇게제가사진찍은거는이제전화부스박스안에는사람이없지만밖으로사람이좀있거든요그냥그사람을제가안그리고그냥부스박스만제가그리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그림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굉장히 빠르게 제가 스케치를 하거든요. 이거는 느리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관찰하시라고 제가 느리게 하는 그런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림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좋은 그림들 이렇게 그리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네, 그림 실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거기서 많은 걸 또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급이나 고급자들 분들 이제 어떤 워크숍 같은 거 굉장히 그 실력이 좋으신 분들 워크숍 하잖아요. 가끔 그 비싼 돈을 내고도 워크숍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기만 해도 내가 실력이 드는 거니까. 이제 좀 그림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워크숍을 비싸게 받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건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의 노하우를 그림 그린 노하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정도 내 돈을 낼 값어치가 있죠.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 느낌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그 스타일이나 기법 같은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그걸 연마하고 그 작업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노출하는 걸 아마 그냥 무료로 노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의 노하우인데 그래서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초대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사진이 지금 안 보여서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그린 거하고 전부 다 완성을 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사진은 이런데 그림은 또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그걸 아실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실 실제 사물하고 제가 많이 틀리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틀린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전화박스를 좀 그리고 있는데 사실 좀 틀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근데 틀렸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틀리게 그래도 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게 틀린지 안 틀린지 나만 아는 거죠. 나만. 근데 그림으로 이제 어떤 이거를 정밀하게 어떤 조감도나 뭐 도감을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느낌을 그림은 느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 형태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림 그릴 때 형태 이런 데 너무 민감하면 그림 그릴 때 좀 짜증이 나거든요. 왜냐면 형태가 안 맞으면 실제 보는 거고 내가 그림을 안 맞아버리면 비례도 안 맞고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은 저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틀리면 틀린 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제 어느새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이렇게 두 동이 저러고서 이제 그러셨네요.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가로등. 옛날 그 가스 가로등인데 그 안에 전구만 바꾼 것 같아요. 밤에 실제로 불이 들어오겠죠 여기는. 자.
목이 살짝 간지러워서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이 영상을 이제 보실 때 필요한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되고, 아, 이 부분은 내가 필요 없으면 건너뛰어도 되겠다 싶으면 건너뛰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관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빨리 돌리기로 보는 것보다 건너서 보지 마시고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좀 잘 보시면 그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나의 머릿속에 인식이 되거든요. 그걸 시간 나실 때마다 바쁘실 때는 뭐 다 보지 못하니까 천천히 끊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스케치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더니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돌담이 아니라 이렇게 저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돌다리처럼, 돌다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림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살짝 명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비벼서. 그리고 연필로 스케치할 때 명암을 넣듯이 이렇게 비비면, 여기 이제 먹이 많이 빠지면 진하게 안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비비면 나머지 묻어있는 먹들이 이렇게 묻어나서 이렇게 명암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진하게 하고 뒤로 갈수록 흐리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생략. 그리고 뒤에 건물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나무도 그려야 되고. 자, 나무가 가로등 사이로 이렇게 굵게 이렇게 있네요. 나무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파리들이 이렇게 있고, 자, 지금 현재까지 이만큼을 그린 거죠. 여기를 저 빛의 반사가 되나 이렇게 여기를 지금 그린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스케치한 거죠. 그죠? 여기를. 나무도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주고 넓게 뒤에 있는 거, 다시 여기 뒤에 집을 그립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집들이 이렇게 옛날 집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기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거의 이제 반 이상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자, 여기서 이제 나무만 잘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나무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무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나무가 가장 어렵다고. 나무가 어려울 수 있겠죠. 나무가 쉬운 건 아니니까. 나무 표현하는 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그리는 방식 간단하게 뭐 그걸 배우면 쉬운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저는 주로 안 알려주거든요. 나무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심플하게 저는 보여주질 않아요. 그런 거 하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그냥 잘 관찰해서 나무의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좀 그리길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색감도 나무가 항상 달라요. 이게 같은 계절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보는 거하고 점심 때 오후에 보는 거하고 저녁에 늦은 오후에 보는 거 색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관찰해서 색감을 잘 표현해야 되겠죠. 뭐 똑같지는 않아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간혹 가끔 인스타에 이렇게 이제 나무 간단하게 나무 그리는 모습도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나무가 되긴 하죠. 이제 저는 그런 식의 교육보다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제 그림을 저는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그림하고는. 자, 이렇게 줄기가 사이사이에 줄기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보이는 걸 먼저 줄기를 저렇게 그립니다. 오반 스케치인데 뭐 그냥 가볍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게 하냐 뭐 그냥 쉽게 스케치하듯이 하면 되지. 뭐. 근데 오반 스케치니까 여행 스케치니까 오래 머물질 못하니까. 사실 저도 밖에 나가면 그림을 빨리 그려요. 이거 2시간도 안 걸리니까 하나 그리는데 그래도 그림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완성도 이런 거는 좀 천천히 하나 더 나가서 하나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게 많이 훈련처럼 돼 있어서 이제 이런 걸 그림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애워서 그리는 것보다는 관찰을 하면서 나무를 표현하는 방법 그렇게 교습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나름대로 나무를 그릴 때도 좀 심플하게 자기가 바꿔서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고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무 쉽게 그리는 방법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물 쉽게 그리는 방법 이렇게 매뉴얼대로 따라서 하는 거 그러면 그림이 발전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1년을 그리나 10년을 그리나 그림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이 내가 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그림 한 2년 했는데도 이렇게 늘지가 않지?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늘지 않는 원인이 너무 그림을 쉽게 그리니까 그냥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 항상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이제 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내가 평소 완성했을 때보다 조금 더 만지고 이렇게 더 해야만이 나중에 이제 그림을 더 완성되게 작업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 많은 온라인 교습하는 게 요즘에 뭐 몇 가지 그런 게 생겼는데 뭐 4주 뭐 12주 해가지고 매뉴얼대로 이제 그림을 배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교습은 저는 이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12주만 완성할 수가 있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최소 1년에서 3년까지는 배우셔야 뭔가 제가 제대로 나중에 이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줄 아는 평생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채색을. 지금 채색하는데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색감이 애매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약간 노란색도 좀 물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이 느낌대로 갈 건지 아니면 노랗게 할 건지 약간 솔직히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그냥 노랗게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상해서 하는 거죠. 상상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노란색을 이제 만들어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널찍널찍하게 노란색을 칠합니다. 이 노란색도 이제 빛에 따라 이제 색감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은행이 노랗게 물들면 만추가 되면 굉장히 노랗잖아요. 약간 완전 만추적인 느낌으로 할지 아니면 살짝 초록색도 좀 들어가야 될지 어차피 색을 칠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물을 수채화는 물 조절이 관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너무 많아지면 노란색이 약간 바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서 노란색이라 하더라도 약간 진노랑으로 칠하면서 이제 좀더 짙은 부분은 좀 짙게 나중에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살짝 붉은색을 좀 타서 어느 데는 이렇게 조용해. 잠깐만, 너무 조용한데? 음악 좀 틀어야 될것 같아. 너무 조용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좀 이상해. 이 색깔이 되게 노란색이 노랗게 해갖고 되게 좀 칙칙하네. 왜 그러지? 물감이 안 좋은가요? 칙칙하지? 지금 배경음악 나오는 게 굴도라고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연주인데요. 기분스의 음악인가? 아무튼 지금 되게 음악이 되게 아주 담백해 연주가 좀 가을 계절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클래식도 좋고 특히 이 계절에 맞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림을 그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비올 때는 또비 오는 느낌의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하고 그러니까 음악과 그림은 굉장히 뭔가 좀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 연주도 너무 현란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연주도 이렇게 좀 약간 담백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 어느 부분은 이제 빛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좀 진하게 해서
여기에 뭐 살짝 녹색을 좀 타면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살짝 아직 물이 들기 전에 이파리도 살짝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칠한 것처럼. 저는 워낙 이제 많이 파서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살짝 완전 노란 만추가 아니고 이렇게 느낌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그림이 제가 좀잘안 되네요. 변명 같지만 원래 평소 실력대로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림이 잘 나오는 방법은 없으니까 뭐 그래도 또다 완성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니까 완성을 해야죠.
다음번에는 아주 그림이 더 잘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막 만추의 가을을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금씩 그려 나갑니다. 어두운 배경을 이렇게 어두운 데는 그냥 전적으로 톤을 어둡게 한번 해줘야 돼요.
톤 여둡게 한번 까린 다음에 진한 부분을 더 진하게 점점 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보다는 이렇게 색감에 물의 농도를 잘 조절하면서 한 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어두운 데가 또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림자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자도 여기가 이제 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색깔이 살짝 달라요. 얘가 진하고 이쪽이 흐립니다. 뒤가. 그래서 앞쪽은 좀 이렇게 딱 진하게 잡아주시고 뒤는 살짝 흐리게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여기도 톤이 기본적으로
대충 집은 칠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거 포인트 되는 거 전화부스 이걸 또 잘 칠해야 되겠죠. 이거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네, 빨간색. 아, 이 빨간색이 없네. 아, 진짜. 빨간색을 칠하는데 이제 빨간색부터 빨간도 밝은 게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좀 타서 밝은 부분을 색을 좀 아래 위로 달리해서 약간 먼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좀 다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찌른 부분들은
너무 내가 그림만 그렸는데 말도 없이 이런 집중하다 보니까 빠르는 걸 까먹었어. 아 이럴 수가 있나. 아이. 자, 아무튼 이게 제가 저기 뭐야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까먹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색깔을 벽을 이렇게 이제 안에 이제 보이는 부분들 밝고 어두운 거를 구분해서 색을 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칠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칠하고 칠한 부분들을 이제 눌러주면 그림이 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다 톤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살짝 이런 식으로 명암에 여기를 찾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형태를 명암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느낌만 잡아주는 거죠. 여기 뭐가 있다라는 느낌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여기에 바닥은 제가 이제 안 칠할 거거든요. 여기만 이제 칠할 건데 전화부스하고 이런 이제 명암을 잡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살짝 칠하고 여기는 약간의 풀이 조금 보여요. 가로등 아래에 풀들이 좀 있거든요. 풀을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그리실 때 좀 실제보다 좀 더 많이 제가 지금 그리고 있어요. 훨씬 더 풀이 좀 많이 좀 많아 보이죠. 왜냐하면 그림에서는 너무 조금 그리면 사진하고 똑같이 해주면 너무 풀이 없어 보여서 나중에 좀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그릴 때 좀 너무 적다 싶으면 좀 더 과장해서 더 이렇게 색을 더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박스 불스 밑에 풀들이 쭉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바닥이 너무 좀 허전할 수가 있긴 한데 여벽으로 남겨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좀 뭐 허전하다 싶으면 여기를 좀 이렇게 좀 칠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마무리를. 제가 그림이 이제 제가 매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올 수는 없는 법이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잘 평소보다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끝까지 완성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세색 다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긴 시간을 같이 그리시거나 해보셨는데 아무튼 이거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